사실 태조는 우주와 아주 가까운 도시입니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우주를 관측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이 천문대에 오시면 누구나 우주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리고 도심 속에서 별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천문대예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별을 따다 줄 수는 없지만 함께 별을 보러 갈 수 있는 곳.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태전 시민천문대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별 보러 왔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이렇게 대전까지 멀리 오셨는데, 우리 대전 시민천문대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하고 제가 지금 앞에 나섰습니다. 예, 저도 처음 와봐요. 우리 이제, 최 선생님은 혹시, 양력으로 생일이 언제신가요? 오늘. 아, 오늘이세요? 네. 우리 최 선생님 그 황도심은 자기 탄생별자리는 처녀자리예요. 처녀자리. 이 바코드를 이제 스티커를 띄어가지고, 네. 여기다 이 바코드를 접착을 합니다. 그러시면 이 안내서를 가지고 네. 전시실을 체험을 하시면 돼요. 이거 들고. 예, 예.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세 개의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바코드거든요. 네. 이 바코드를 여기다 넣으면은 인식을 합니다. 인식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은 최 선생님의 처녀별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쭉 나옵니다. 우와. 그러니까 황도 12궁 12개 별자리를 다 개별인별로 자기 별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저 먼 하늘에 반짝이는 별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나의 별을 찾아 나의 탄생 별자리를 알아가며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전시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 우주 관측에 관한 상식을 알 수가 있고 우주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해결은 물론이고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지요. 여기는 이제 주관측실이라고 그래요. 주관측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 대전 시민천문대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태양 관측을 해요. 예. 태양 관측을 하는데 태양에는 홍염이 우리가 보이거든요. 그 홍염이라고 하면 태양의 에너지들이 폭발하면서 플레어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망원경으로 보시면 동그란 태양이 있어요. 네. 붉은색으로. 그래서 그 주변을 보시면은 홍염이 막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보입니다. 자, 눈부신 태양의 민낯을 봅니다. 한 계단, 두 계단 하나 더 올라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천문대에 오니까 이런 경험을 다 하네요. 이 태양 홍염은 오늘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 관측이 가능합니다. 만약 구름이 있거나 그러면은 관측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저는 운이 참 좋네요. 그러시죠? 오늘 같은 날 이렇게 해가 하늘이 청명해서. 예예예. 예, 예. 이곳은 보조 관측실인데요. 밤엔 별을 보고 낮엔 태양을 관측할 수 있다네요. 여기로 보시면 여기에서는 아까는 태양이 이렇게 빨갛게 보였잖아요. 네. 여기서는 하얗게 보일 거예요.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보여요. 근데 그 가운데 점이 있어요, 없어요? 2시 방향하고 6시 방향 보면 가운데. 그 하얗게 보이는 안에. 2시 방향? 까만 거. 네, 그렇죠. 태양이 자기장끼리 충돌을 해서 온도를 1000도에서 1500도 뺏겨가지고 4500도에서 5000도 정도 되는 온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까맣게 우리가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까맣지는 않은데 이게 흑점 필터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까맣게 블랙 포인트라고 해서 이렇게 흑점을 보는 거예요. 천문대만의 낭만을 즐기는 시간. 천정 위로 하늘의 별자리가 투영됩니다. 숨어있던 신비한 천체들을 더욱더 많이 발견했어. 그리고 쌍둥이 자리에도 인류가 맨 처음 바라보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밤하늘 그 별들을 마음껏 누려봅니다.